것으로 한다고 말이야. 동교 동근론이 그게. 같은 할아버지, 같은 뿌리다 그 말이야. 사실은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.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기마민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. 백제계에 가가지고.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에는 단군을 거꾸로 이용하려고 그런 것이죠. 그렇죠?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해방 후 어떻게 됐는가? 우리가 해방 후의 그 혼란기 속에서도 남쪽에서는 개천절을 만들었죠. 원래 개천절은 음력으로 9월 3일 그 대종교 관계자들이 지내던 것인데 이제 날짜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양력으로 그럼 대체해서 10월 3일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10월 3일이라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. 편의상. 근데 우리는 그대로 받들어주면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또 그러니까 뭐 더 정확한 날짜가 어디니까 뭐 1월 3일이다. 그리 바꾸자. 이런 얘기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. 그래, 단군 생각하면 받들으면 돼요. 그리고 어떤 나라 사람, 어떤 일부 계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단군이 정말로 대아시아 제국을 건설했다. 막 강조하는 거예요. 그게 단군 나라가 중국이 돼 있었고 평양이라는 데가 중국도 있었다. 평양은 보통 명사입니다. 땅이 평평한 곳을 평양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. 골평자, 땅덩이 양자예요. 그게. 이게 보통 명사로 붙이는 거예요. 그게. 그런데 그랬다. 뭐 주장하기도 하고.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. 뭐든가.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 그 너무 그렇게 지나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저 신석기 시대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. 정식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. 그러니까 그냥 군장 사회, 군장 단계다. 이걸로 하고 우리 시조로 받들자. 이렇게 또 하는, 저는 그런 쪽에 속합니다. 또 일부에서는 또 단군을 실제가 없다. 이렇게 너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 친사학자 이렇게 말하죠. 그 다음 단계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. 중요한 건 북한입니다. 북한은 해방 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 사람들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. 기초가. 하나는 민족 주체입니다.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최초로 뭘 이 땅에 살았고 정착했고 뭐 이렇게 나온 먼저 일본에서 뭐 고대 사회에서 뭐 일본에 뭐 그 살았다 뭐 이걸 조작하다가 들통이 나버렸죠. 이쪽도 그런 식이에요. 북한도.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관계 그런 사상을 주입시킨 것이죠. 물론 토지 국유화 문제 같은 걸 비롯해가지고 이 두 가지 초점 맞추는데 단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바로 요동반도 일대 거기에 평양이 있었고 또 요즘 그 올라가면 신양 올라가는데 아주 그 빼어난 삼각산보다도 더 빼어난 산이 있어요. 그 일대 그것도 단군이 있었다. 이게 요양 가는 길입니다. 요양이 요동의 중심지입니다. 지금 요양이라는 데가 있어요. 저는 여러 번 거기 가봤습니다. 그런데 이 평양이 거기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적어도 나라를 처음으로 건설했다. 이렇게 책이 썼어요. 조선천사에다. 그런데 1993년에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. 왜? 평양, 근교에서 능을 발굴했는데 그 능을 보니까 시체 두 구가 나왔어요. 남자, 여자. 그 옆에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요. 뭐 장식품, 뭐 이런 생활 도구. 심지어 그 속에는 철제품까지도 있었다. 그 말이에요. 이게 그 사람들 발표가 뭘로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이게 단군능이다. 근데 그 근방에 옛날부터 단군능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. 전설처럼. 그래, 일제시대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비석을 세운 적도 있었고, 아마 일제가 그 비석까지는 없애지 않았던 모양이에요. 아무튼. 그런데 그것을 발표를 하니까 깜짝 놀랐죠. 저도 놀랐어요. 아이고, 정말까? 그런데, 물론 미이라가 오늘도 전해지는 수가 있고,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. 문제는. 그리고 그 조사 방법이라든가 이걸 공동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. 자기네들이 했으니까. 그래가지고 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단군능을 대대적으로 복원이라 말하지만은
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단군릉을 5천년 이상에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8개월 동안 인원을 5천명을 동원해가지고 화강암 1600개를 써서 왕릉을 만들었습니다. 다 아시죠? 예.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대체로 아시죠? 예.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불행하게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되어 있고 이럴 적에 민족의 동질성, 한 민족, 한 국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될까? 후손들에게 이걸 이념적으로 일깨워 줄까? 이렇게 고민할 때 여전히 단군도 그 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.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단군이 어떻게 오늘날 시대 정신에 맞춰서 해석할까? 좀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